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곳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생각하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 주기도문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됩시다. 그리고 기도의 진실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기도문 또는 주의 기도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또는 천주경. 천주교에서는 천주경이라고 하는데 라틴으로서는 오라티오 도미니카, 오라티오 도미니카. 기독교에서는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교파를 막론하고 대부분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준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준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서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길 잃은 양을 찾은 예수님,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을 찾은 모습. 오늘은 주기도문의 강의 네 번째 시간, 나라에 임하옵시고, 누구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기도합시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옵소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두옵소서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용서받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음 깊음 속에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까지 아버지는 헤아려 보십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남이 보는 데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며 나타내기를 즐기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것 같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가 갚아주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는 귀먹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흐느껴 느끼고 우는 그 심령의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길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리 내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진실한 기도. 얼마나 속 터지고 애터지면 울부짖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울부짖고 통해 자복하는 그 가운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귀먹은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그 마음속에 간직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한 것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내용이 또 하고 그러면서 길게 기도하는 그런 것보다는 짤막하더라도 내 심정에 있는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본받지 말라. 뭘 본받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그 본받지 말고 또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거 본받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필요로 하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신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화 감동받았으니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구절구절 생각하면서 읽어왔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용서하여 주지 않고 나의 죄를 용서받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우리는 이제는 벗어 던져 버려야 할것 같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어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임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한 내용과 삶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폭력과 어떤 주권자의 어떤 횡포, 그런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나라가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온 단체, 온 사회, 온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서는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곧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인가 한번 우리 한번 조명해 보시겠습니다.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바실레야, 바실레야입니다. 헬라어로서는 바실레야. 왕이란 말이 헬라어로서는 바실레이오스, 바실레이오스. 오늘 이 말을 볼때 바실레, 바실레. 우리는 귀 익은 말 중에 하나고 왕이라는 말과 나라라는 말이 동일하다는 말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재강림하실 것을 고대합니다. 이 왕이 지배하는 왕국이 임하여야 합니다. 바실레이오스가 지배하는 왕이 임하는 왕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지배해야 합니다. 어떤 폭군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폭군의 나라가 아니고 각양의 의견이 분분하고
상충되는 민주국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일까요? 지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대한 그 유대인들, 그 기대와 실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크나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간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 포로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임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임하기를 기대한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그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때 역시 이제 나라가 임하여졌구나. 그렇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으로 군림하여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던 유대인들. 계속해서 3년 동안 본그 예수님. 기대에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 부르는 그 소리와 함께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기대에 무너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는 놀라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큰 것만큼 실망도 크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속에 그 기대 속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저들은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그것도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지만 그것도 그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공생애 시작할 때에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외칠 때 역시 기대하였습니다. 무너진, 기대가 무너진 유대인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질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천국에 가게 해 달라는 기도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곧내 심령에
천국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지옥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천국을 이루어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뜻대로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가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지상천국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생활을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 재림하기를 고대하면서 내 심령에 천국을 이루는 것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견고한 나라입니다. 어느 누구와 침범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무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여는 견고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잘 알면서도 때로는 내 소꿉장난 속에 있는 한 물건처럼 이름처럼 여기지 않는지.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 내 마음은 어지럽고 혼란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은 분노와 함께 자리 잡고 살고 그 분노에 우리는 노예가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혼란하게 하고 소란하게 하고 분쟁과 소란 그리고 화목을 깨뜨린다면 그는 하나님 섬김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고 또 어지러운 하나님이시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질서 있고 평화로워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사는 자, 하나님의 본성을 벗어버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 열 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음성을 기다리는, 신랑의 소리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너희 마음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인의 심령 속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교회에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행정적인 기구 그런 것 없습니다. 어떤 국가 국기를 개항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하여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암흑의를 지지하고 암흑의 편이고 암흑의 어쩌고 교회 내에서 당파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에 임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지러움을 피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모인 그곳에 화평과 질서가 있고 견고한 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 2장 21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 한 멤버로 성도로 불림을 받았다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국가, 사회를 이끄시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평안한 가운데 온전히 서로 사귐이 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고대하는 자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는 다 같이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부족함이 없도다
친다.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